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 최근 5월에 이 항공주의 흐름은 어떨까요? 5월에 아무래도 여행객들이 크게 몰릴 것이다 하는 슈퍼위크를 지나고 나서 여행객의 수요는 상당히 많이 회복된 상황입니다. 4월 기준으로 2019년과 대비를 해봤을 때 93%가량 회복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승객 인원도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여객 수요가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항에서 국제선 통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지역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국제선에 일본과 중국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일본은 역대급 엔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히려 2019년 코로나 이전보다 더 상승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110%가량 달성을 하게 되면서 정말 꾸준한 상승세 이어오고 있고 중국은 아직 그 전에 비해서 72%가량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흐름이라면 하반기쯤에 완전히 회복하지 않을까 중국도 그 힘을 더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2분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하반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러한 키워드로 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일본 국제선의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 그 상승세 기대감처럼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외국인 관광객들, 이 외국인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환승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안에서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와 같은 대형 항공사들이 주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흐름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이 항공 관련된 제조사들은 인도 대수의 회복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나 보행사는 안전 리스크가 여전히 좀 남은 상황이어서 이 정상화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에어버스 역시나 아직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빠르게 인도될 계획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별로 계절적으로 항공 화물 운임은 좀 비수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된 하락 추세는 2분기에도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항공사의 영업이익은 지금 수요와 덧붙여서 컨센서스 상향하지 않을까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나 이 항공 화물 운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관계를 좀 꼽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의 마지막 단계에 달해 있다. 특히나 마지막 작업인 화물 사업부 매각을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해외 경쟁 당국에서 이 특히나 화물 사업부 매각을 진행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시아나가 화물 사업부의 경영 실적이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은 여정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에는 미국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는 이 부분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나 화물 화업부 부분에서 먼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계획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국 아시아나가 항공이 1.5조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계획이 되어 있고 이제 12월쯤에는 정말로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가 정상적으로 매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계획 예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특히나 뭐 TWA 항공이 유럽 노선을 확보할 것이라도 예정이 되어 있고 LCC 입장에서는 빠른 속도로 이런 매각 이후에 외형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러한 흐름 가운데 항공 관련주들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특히나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두산 퓨어셀입니다. 아마 오늘 이 기업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2% 넘게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고 말 그대로 마켓 무버입니다.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크게 터지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추가적인 상승과 어떤 시장의 주목은 이제 이끌었기에 관련 섹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좀 하셔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이제 뭐 수소 물류운송 공급망 사업을 이제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지금 이 수소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두산 퓨어셀, 범한 퓨어셀, S 퓨어셀 이런 기업들이 모두 이제 SOFC라고 하는 이 연료 전지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관련주로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SOFC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에너지 원으로 지금 많은 어떤 투자자분들의 선택을 좀 받고 있고 최근에 전선도 그렇고 배전도 그렇고 전력기기들이 밸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의 부담이 적은 쪽으로 지금 어떤 순환매가 돌아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SOFC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한선 엔지니어링 혹은 이제 미쿠아 같은 기업들인데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두산퓨어셀과 같은 수소 관련 기업들이 사실은 모두 SOFC 기술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단 이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용 그리고 발전용으로 이제 성장성을 한번 확인을 했고 또 SOFC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선박용 쪽에서 지금 굉장히 강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에 관심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도 저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냐면 실적이 그다지 지금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매매 전략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같은 섹터 안에서 이제 상하프론테크라고 하는 기업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오히려 이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특허를 가지고 이 수소 관련주 안에서도 저는 탑픽으로 또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분간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탑픽 종목이 상한프론테크일까요? 두산퓨어셀일까요? 일단은 거래량이 두산퓨어셀에 네.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기다리셨다가 상한프론테크라고 하는 기업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최근에는 시장에서 뭐 실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 비싸면은 앞으로 뭐 FMC도 있을 거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을 건데 이걸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만큼의 자신감이 맞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본느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좀 괜찮을까?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전체 화장품 쪽을요? 좀 더 문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화장품은 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가 더 크다. 네, 리스크는 큰데 유별나게 지금 본능은 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ODM, OEM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추적이 가능한데 잉글 우드랩이나 그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좀 유명하면서 올라갔잖아요. 네. 동사의 경우에도 자체 브랜드를 통한 화장품 제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1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868% 증가를 했는데 역시나 미국 쪽이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그 수혜가 계속 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혜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분기 때 신규 고객사를 62개 정도 확보를 했다는 것은 2분기든 3분기든 계속 좀 확대처가 늘 수 있다는 거고 연내 한 1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회사가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많긴 한데 지금부터 좀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달 들어서 추가 상장 이슈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때 그 대략 좀 추가 상장 이슈가 나왔고 21일 때도 한 220만 정도 추가 상장이 나왔고요. 그 24일 추가 상장이 또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200만 주 넘게 이제 추가 상장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윗꼬리를 좀 크게 달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유상증자 등 관련된 부분들을 했을 때 이 거래를 먼저 그거 권리 매도가 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상승폭을 좀 크게 키웠었지만은 차익 시현이 좀 빠르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아직까지 계속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매도세를 굉장히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동사의 유통 주식수가 2,100만 주 정도 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달 들어서 대략 한 400만 주 정도 출해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여기에 대해서 한 그 많은 양의 물량들이 계속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의 경우에는 만약에 좀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 좀 비중 축소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내에 대한 좀 보수적인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 화장품주가 워낙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한가 가는 기업들도 있고 잘 가는 기업들도 있지만은 일단 리스크를 생각을 해봤을 때 관련된 기업들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위험이 더 크다라는 의견 먼저 주셨고요. 그 가운데서도 본내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장이 만약에 된다면은 주가 더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인데
로봇주가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네. 엔젤 로보틱스 13% 이상 급등세 37,000원대. 근데 약간 하루간의 급등락이 좀 있는 것 같은 게 그렇죠. 장중에 4만 원대를 넘어섰다가 현재는 37,0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뭐 이걸 내려왔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기업을 뭐 지금 봐도 좋다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오신 건지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일단 단기 반발세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까지는 이제 로봇주 순환매를 한번은 이제 기대해 볼 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로봇주가 엔젤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로봇주들이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여전히 아쉬운 실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다수의 이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적자가 지속되거나 혹은 적자로 전환이 되는 기업도 심지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했었던 상황. 대신에 이제 뉴스가 나오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죠. 이틀 전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서는 로보로보가 지금 이제 AMD와의 협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불리우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에브리봇 혹은 엔젤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의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좀 붙고 있는데 다소 아쉬운 것은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어떤 모멘텀이 새롭게 나오지 않으면 상승에 좀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뉴스에 조금 민감해진 상황이고 가격적으로도 이제 조정이 굉장히 깊었던 상황에서 이제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2분기 혹은 하반기에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실적의 개선세가 나와야지만 그때 돼서야 추세가 이제 다시 우상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저는 매매를 하시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은 좀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로봇주가 최근 들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주가 자체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맞아요.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은 실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하반기에 뭐 이렇게 엔젤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들이 만약에 실적으로 증명을 해낸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그쵸.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뭐 전체적인 약세 시장에서 약간의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